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9월 25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토요 끝났고요. 이제 일요 경마입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에서는 초중반에 아주 거의 싹쓸이 분위기로 갔었는데요. 후반부에 조금 적중이 미끄러졌어요. 먼저 A급 승부로 첫 승부 들어갔었죠. 제주 A급 1경주부터 들어갔습니다. 3번마 천하신공 놓고 한방 찍어 먹자. 자, 2번마 경성윈드였죠. 쌍복식 3번 2번 완장으로 갔다 조졌습니다. 6번마 천문신동 같은거, 10번마 도시스타 같은거, 대끼리 준대끼리가 뚫렸는데 쌍복식 3번 2번 6.5배짜리 완장으로 시원하게 한방 첫 승부 한방으로 코를 뚫었고요. 제주 이경주는 4번마 삼다 열풍 대가리로 9번마 로미오였죠. 4번 9번 쌍승식 7.8배 복승식 4.3배 거기에 5번마 천상공주 3복까지 뭐 3복승은 2.6배밖에 안 나왔습니다. 자, 바로 다음 또 서울 A급 승부였습니다. 자, 2번마 원평타운 놓고 한방 찍어 먹자. 6번마 국대클래스. 야, 요 7번마 파워풀 화성으로 한방 때렸는데 2번 7번 한 10배짜리로 땡땡 굳어오다가 끝에 가서 6번 역대클래스 신영철이가 따고 들어오면서 아쉽게 방어로 들어왔습니다. 쌍복 18.5배 3.6배 거기에 7번마 원더풀 화성이 3착으로 되면서 3복승이 짭짤했어요. 그래도 9.5배 바로 다음 4경주 3번 라이온 라온 자이언티의 10번 세네윈 쌍복식 3번 10번 완장으로 갖다 때려 먹었죠. 6.5배짜리 자, 바로 다음 또 제주 메인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상한가 한방 시원하게 때려 먹었죠. 5번 공간비행에 4번 우리시대. 이게 한 두세 배 나왔었거든요. 제가 문자 보낼 때. 쌍복식 5번 4번 완장으로 갖다 때리자. 깔끔하게 들어왔죠. 쌍복이 아쉽게 좀 뒤집히긴 했습니다만은. 배당이 복승식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7.5배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쌍승식은 뭐 27.1배 그죠? 완장으로 메인 한방 또 한번 상한가 갖다 때려 먹었고요. 과천 5경주였습니다. 1번마 회두령을 놓고 메인 승부 5번마 야무진왕초 9.3배 나왔죠. 9.3배 거기 8번마 썬더플래시의 3복승까지 13.6배 거기에 9경주죠. 9경주 6번 컴플리트 타임에 1번 러닝 넘버원 6번 1번 19.0배짜리 3복승 7번 더블 엣지가 늦발을 하면서 3복승으로 날라왔죠. 15.0배 6번 7번에 한방 때리고 6번 1번이 방어였는데 뭐 방어 배당이 더 좋았어요. 19.0배 3복승 15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뭐 메인 한방 A급 한방 그 다음에 일반 경주도 뭐 한방 한방 찍어 먹은 게 꽤 있었는데 뭐 나머지 경주 조금 더 후반부에서 한두 개가 좀 더 걸쳐졌으면은
좋았는데, 후반부에서 이렇게 적중이 좀안 나오더라고요. 자, 아무튼 뭐 오늘 초중반에 기분 좋게 이기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대로 선방을 한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금요일, 토요일 경마가 끝났고, 자, 이제 오늘 일요 경마, 9월 월말 경마죠.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10월 달을 맞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가는 승부처 358-10-11, 358-10-11, 부산은 3경주, 5경주, 6경주.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5경주, 8경주, 11경주고요. 부산 경마가 3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재밌는 경마도 많고, 찍어 먹기도 많이 있고, 오늘은 대부분 대가리 놓고 찍어 먹기 경주가 많기 때문에, 오늘도 다적중이 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적중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무엇보다 주력 한 방, 한 방, 주력으로 꽂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항상 드리는 부탁 말씀이죠. 현금으로 SMS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조금 이른 시간에 요거 방송 끝나고 바로 입금시키고 주무셔도 되겠습니다. 내일 바쁘잖아요. 내일 경주 시작 전에 막 우르르 들어오시면 좀 힘드니까 경주 전에 하루 전에 좀 입금시키고 주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2년 9월 25일 일요일 과천 일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가기에 앞서서 자 유튜브 조촐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자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3경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 육군 기복 마필들의 접전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에어컨을 좀 틀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덥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접전거리에 약한 편성 만난 3번 마, 슈어윈이라는 마필을 놓고 찍어먹기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이 3번 마 슈어윈, 뭐 앞에도 갈수 있고, 따라도 갈수 있는 마필인데요. 직전 두번 경주 모두 인기 대가리 팔렸죠? 인기 대가리. 3번 마 슈어윈. 자, 송재철이가 기승을 했는데, 이번에는 실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자, 물론 외곽에 뭐 7번 마 마이텐이라든지, 8번 마 매직 모카신, 9번 마 한강 돌풍, 얘네들도 순발력이 좀 있는 그런 마필들이지만 자 3번 마 슈어윈 안쪽 게이트 2점에 약한 편성 만난 이번 경주 뭐 실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자 문제는 3번 마 슈어윈은 대가리인데 3번 마 슈어윈은 대가리인데 자 후차권에 한 마리만 말씀을 드리면 이 한강 돌풍이라는 마필이 최적의 당으로 형성이 될것 같아요. 3번 슈어윈이 뭐 물론 대가리는 팔리고 자 슈어윈은 인정을 하는데 자이 한강 돌풍이
최저배당으로 가는데 좀 불만이 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구번마 한강 돌풍도 뭔가 한타 이게 결정력이 없어요. 계속, 뭐, 직전 경기도 인기 3위로 팔렸는데, 직전에도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자, 요번 첫 번째 승부처는요, 이 3번마 쇼윈은 인정을 하는데, 이 9번마 한강돌풍을 의심을 하면서, 자, 3번마 쇼윈을 대가리 놓고, 9번을 뒤로 돌리면서, 아나짜리 한방 찍어 먹기 들어간다. 자, 3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3번마 쇼윈 놓고, 쇼윈은 그냥 대가리 왔습니다. 아, 믿으셔도 되겠고, 자, 3번 쇼윈 놓고, 깔끔하게 준배당으로 한방 찍어 먹을 테니까, 자, 3경주 찍어 먹기.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6군 기복마필들, 자, 요거 적중 자신 있으니까, 자, 3경주 첫 번째 찍어 먹기, 현장 예상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승부처가 과천 5경주입니다. 국산 5군 1200 핸디캡. 자, 5경주는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죠. 5경주는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5군 1200 핸디캡. 자, 이 5경주가 현장 가면은 아마 상당히 혼전 경주로 팔릴 겁니다. 혼전 경주로. 제가 요 위에다가 올려놨듯이 이게 상당히 5군의 거의 변마급 그런 편성인데, 군계일학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뭐 군계일학 정도의 그런 능력마필은 아니지만 편성을 잘 만났다. 편성을 약한 상대 만난 6번마 고고스타가 자 이제 승군할 타임이 됐다. 승군할 타임이 됐다. 자이 6번마 고고스타 레이팅이 33점이기 때문에 이 5군이 35점까지죠. 레이팅이 턱 밑에까지 깔딱깔딱 찼습니다. 이게 2착만 해도 이제 승군할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뭐, 승부 의지는 만땅이다. 그리고 군대 제대하고 와서 야무지게 말몰이해주는 이동화 기수. 자, 6번마 고고스타를 대가리로 놓고, 자, 후착에 골라먹기가 들어가는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6번마 고고스타요. 이 현장에서 이렇게 인기도 보시면, 물론 얘가 근소하게 인기 1위로 팔리긴 합니다만은, 다른 마필들이 어지럽게 팔립니다. 그래서 평균 배당이 요거는 분명히 높을 거예요. 그래도 6번마 고고스타는 요번에 32조. 32조가 배고픈 마방이죠. 최선 승부로 들어갈 겁니다. 뭐 2착 승군이라고 또 슬그머니 3착 갖다 대고, 그런 양아치 짓은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자, 이 6번마 고고스타. 약간 뭐 기대는 맛은 좀 있지만 자 이번 경주 대가리로 손색이 없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기복 마필들 중에 군계 일학으로 보이는 6번마 고고스타를 대가리로 놓고 자 후차권에 기본 능력은 좀 앞서 있는데 보니까 안 팔려요.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하기 때문에 자 고놈에다가 한방 시원하게 갔다 완장으로 짖어서 예측권 20장. 첫 번째 상한가 찍어 먹기 한방. 6번마
고고스타를 대가리로 놓고 필요없는 인기 마필들을 꺾고요. 찍어먹기 완짱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상한깜방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메인 승부가 8경주입니다. 국산 3군 1400으로 열리는 스포츠 동아배. 이거는 뭐 대상 경주가 아니고 특별 경주죠. 상금이 별로 차이가 없어가지고 3군 상금 4,000만원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 요번 경주 역시도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 경주로 들어갑니다. 오늘 승부처는요 안정적인 대가리를 놓고 가는 경주가 많기 때문에 이 구멍수 압축이 좀 문제지 적중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는 그런 하루입니다. 주력으로 갖다 꽂는 날이 좀 꽂는 경주가 많으면 많이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루로 보입니다. 자, 8경주 1400 스포츠 동아배 예측권 20장. 자, 상한가 1,000만원. 자, 요것도 돈 찾아가시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려놨는데, 빅토르 기수가 기승을 한 1번마 와일드삭스죠, 와일드삭스. 직전에 승군전이었어요. 승군전이었는데, 빅토르 기수가 초반에 좀 자리를 못 잡고 밀리면서, 뭐 승군전의 쓴맛을 좀 봤죠. 자, 이번 경주는 앞에 가는 마필들, 뭐 6번 라운더 제트가 좀 빠르고요. 9번 톱시드, 그죠? 거기에 12번 파이팅 대리, 6번, 9번, 12번. 뭐 이런 애들이 선행 가는 마필들인데, 뭐 외곽에서 갈아엎고 갈고 나가면 차분하게 안쪽에서 꽃자리 잡아가지고 충분히 이게 승군 두 번째 경주인데요. 스포츠 동아배는 1번마 와일드삭스, 오랜만에 빅투아르 기수가 뭐 상금 많은 대상 경주는 아니지만 자 그래도 타이틀이 걸려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8경주는 1번마 와일드삭스를 대가리로 놓고 자 이것도 후착이 상당히 난전이다. 자 1번마 와일드삭스는 대가리인데 후착이 난전이에요. 뭐 어떤 놈 하나 만만한 놈 없죠. 후착이 상당히 난전인데 자 이 중에서도 조철이 노리는 한 마리가 또 딱 숨어 있는데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하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요것도 역시나 5경주에 이어서 1번마 와일드삭스라는 믿을만한 대가리를 놓고 자 마건 싹 정리해서 깔끔한 마번으로 주력 한 방으로 오면 또 상한가 한 방 들어가는 거고요. 받치기로 들어와도 섭섭할 거 없는 그런 배당으로 찍어먹기 승부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8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후반부의 10경주입니다. 10경주 자 혼합 4군 18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 역시나 이번 경주도 자신있게 막건수 압축해서 찍어먹기 한 방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혼합 4군에 1800인데요 한수 위에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이게 장거리 중거리 다 경험을 한 말이죠. 2번마 사련이 퍼스트라는 대가리가 우뚝 서 있습니다. 자 2번마 사련이 퍼스트 이번 경주에도 뭐 인기 대가리급으로 팔릴 그럴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자 2번마 사련이 퍼스트 슬금슬금
감고 올라오죠. 선행 가는 놈들 3번 콩코드 스퍼트, 4번 오래 함께 하자. 요거 두 마리가 좀 나갈 것 같고, 8번 마 초토마도 깔짝깔짝 될 것 같습니다. 자, 암튼 2번 마 사련이 퍼스트는 대가리고, 자, 요거 후차권에서 제대로 한번 좀 찍어 먹어야 되겠다. 제대로 한번 찍어 먹어야 되겠다. 자, 2번 마 사련이 퍼스트에 이 후차권이 요번 경주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자, 이 오래 함께 하자가 최저 배당으로 팔리는 그런 경주인데, 자, 2번, 4번, 2번, 4번, 2번, 4번으로 들어오면 조금만 먹는 거고요. 자, 2번, 4번 말고 조철이 노리는 W가 한 놈이 있다. 아마 현장에서는 요 놈에다가 승부를 볼 건데요. 뭐 때리고 받치기 두 방 정도로 제가 압축을 해갖고 여러분들께 마번을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구멍수도 필요 없죠. 요거 2번만 사련이 퍼스트가 감고 올라오면서 대가리 까고 같이 세트로 들어올 놈 때리고 마치기 딱 두 방으로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10경주. 자, 오늘 네 번째 승부처. 요것도 뭐 적중에 자신이 70% 80% 이상 있는 거기 때문에 자신있게 한방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는 10경기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1경주 오늘 마지막 과천 메인 승부입니다. 자, 2등급의 1800 별정 삐용. 자, 이번 경기 역시도 오늘 과천경만은 전부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 경주인데요. 평소와는 달리 오늘 일요경마가 물론 뭐 뛰어봐야 그것도 알겠지만 좀 안정적으로 대가리가 좀 있는 경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철 같은 스타일에는 찍어먹기, 조철은 찍어먹기 좋아하죠. 조철이 좋아하는 찍어먹기 경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자신있게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자, 2등급에 1800인데요. 1번마 컴플리트 밸류죠. 뭐 농림부 장관배, 스포츠 서울배 등등 대상 경주만 계속 쭉 나갔던 KRA컵 마일, 그죠? 뭐 성적도 좋은 그런 마필이죠. 9전 5승 2착 2회 뭐 잘 뛰는 그런 마필이면은 분명합니다. 자, 1번마 컴플리트 밸류. 뭐 부담 중량도 57kg는 무난하게 극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57kg. 최근에 뭐 대상 경주만 나갔던 마필이기 때문에 아마도 요번 경주에는 요놈이 선행을 까고 나갈 그럴 경주로 보여요. 특별히 발빠른 마필들이 별로 안 보입니다. 이 4번마 노던타임이라는 마필이 조금 빨라 보이는데 이 정도 마필 제끼고 임기원이가 사정없이 한번 몰아내면서 일반 경주에서 그냥 대가리 오는 그런 편성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1번마 컴플리트 밸류는 대가리인데 후차권에 이것도 이놈저놈 많이 팔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컴플리트 밸류를 대가리로 인정을 하더라도 후차권에 복병도 많이 보이고, 그죠? 입상 가능성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뭐, 이 7번마 장산 포이즌이라든지, 4번 노던 타임이라든지, 2번 액티먼이라든지, 얼핏 눈에 보이는 11번 히든 삭스까지, 자, 마이티 후의 트윗까지, 한 대여섯 마리가 눈에 쑥 들어옵니다.
자, 이거 뭐다 가져가면 영양가가 없죠. 자, 1번만 complete value. 한 놈만 인정을 하고 팔리는 인기만 싹 걷어내고 조철이 노리는 한 방짜리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갖다 한방 찍어 먹기 들어갈 테니까 여러분들은 마지막 경주까지 창구에서 돈만 찾아가시면 되는 그런 하루 같습니다. 아마 승부 경주가 모두 대가리 놓고 찍어 먹기 승부로 들어간 경주는 얼마 만에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죠? 달러 박스가 항상 많이 꼈었는데, 자, 오늘은 그만큼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게 돈 쉬면서 끝날 수 있는 그런 과천 경마 승부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제 부산 경마 3경주, 5경주, 6경주입니다. 부산 경마가 1경주도 좀 괜찮았었는데, 부산 경마 3경주, 5경주, 6경주. 부산 3경주, 5경주, 6경주입니다. 자, 먼저 오늘 부산 첫 번째 승부처 부산 3경주입니다. 국산 5군 1400 핸디캡. 자, 부산 3경주. 자, 이번 경주도 대가리급 노리는 마필이 한 마리가 있고, 노리는 중고배당짜리 아나짜리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자, 외곽에 11번마 그레이트 캡틴이라는 마필인데요. 이게 6월 달에 뛰고, 주행심사 다시 받고 나왔습니다. 이게 양전지 파행으로 좀 공백을 좀 가졌는데, 박재희 기수가 연습주행까지 거치면서 상당히 준비를 잘 해놨습니다. 잠재력상 앞서 있고, 출주 공백이 좀 있지만, 외곽에서 앞에 가는 놈들 뭐다 보내놓고, 충분히 갈아엎고 따라붙을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부산 3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는요 이 11번마 그레이트 캡틴 뭐 현장 가문은 어지럽게 팔립니다. 현장 가문 어지럽게 팔리는데 자 11번마 그레이트 캡틴은 대가리로 인정을 하고 자, 이 후차권에 상당히 지금 복잡합니다. 상당히 복잡한데. 자, 이 중에서는 왜 팔리나 하는 마필도 있고, 조철이 노리는 W 마필도 있고, 자, 요거는 딱 걸렸어요. 자, 이 11번 그레이트 캡틴은 대가리로 놓고, 중배당에다가 한방 때려 먹을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요번 경주, 부산 3경주 요거 배당이 짭짤할 것 같습니다. 한 15배, 20배 정도는 제가 보고 있는데, 자, 아무튼 부산 3경주 출주 공백이 있지만, 상태 좋게 만들어 놓은 11번마 그레이트 캡틴. 뭐 현장에서까지 제가 면밀히 또 체크를 하겠지만, 만약에 이 11번마 그레이트 캡틴이 조금만 흔들리는 경우가 보이면 아예 조철이 노리는 중배당 고배당짜리 아나짜리 마필을 대가리로 놓고 승부를 고배당으로 할 수도 있는 그런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일단은 본 예상에서 11번마 그레이트 캡틴 대가리로 놓고 아나짜리에다가 한방 찍어 먹기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3경주. 자, 오늘 부산 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메인 승부입니다. 자, 예측권 20장 3경주. 현장 예상 꼭
기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두 번째 승부처가 부산 오경주입니다. 부산 오경주. 혼합 4군 1800, 별정 B형이고요. 레이팅 50점까지. 아, 이게 아까 3경주가 메인 승부였는데, 이게 메인 승부 표시가 잘못됐네요. 3경주가 메인 승부입니다. 그리고 5경주가 일반 경주입니다. 이게 메인 승부가 아니고 달러박스. 자, 5경주는 달러박스 승부. 오랜만에, 자, 오늘 맞이하는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잠깐만요. 자, 부산 오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가 완전히 혼전입니다. 아, 이번 경주야말로 오랜만에 혼전 경주를 승부처로 잡았는데, 아, 현장에서 어떤 놈이 대가리로 팔릴지, 뭐 1번마 야생화도 있고요. 아, 7번마 하늘전사가 있고, 이둘 중에 한 놈이 대가리로 팔릴 것 같은데, 1번마 야생화, 1번 게이트에 잘 들어갔습니다. 선행을 가면 한 바퀴 뺑 잡아돌릴 그런 놈인데, 자, 문제는 이거 2번마 맨 오브 더 월드가 있죠? 이 2번마 맨 오브 더 월드가 맘만 먹으면 선행입니다. 맘만 먹으면 얘가 선행이기 때문에 1번마 야생화가 선행을 받기에는 조금 머리가 아프다. 근데 이뭐 사전 인기도 보면 거의 대가리급으로 팔리죠, 1번마 야생화가. 자, 그래서 1번마 야생화는 물음표를 하나 줍니다. 물음표를 하나 주고 1번마 야생화를 놓고 때리는 경주가 아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요거 5경주 오늘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는요, 2번 맨 오브 더 월드하고 선행 경합이 예측이 되는 1번 야생화 말고 아나짜리 달러박스 하나, 최근 조시가 바짝 오른 아나짜리 한 놈을 대가리를 놓고 부산 오경주 달러박스 승부로 시원하게 한방 때려 조지겠습니다. 요거는 짭짤하게 중배당을 한방 노리는 경주기 때문에 뭐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기만 하다가, 자, 부산 오경주에서 제가 멋진 달러박스 승부 하나 깔끔하게 잡아내겠습니다. 부산 오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자, 부산 육경주 오늘 두 번째 마지막 메인 승부입니다. 자, 1등급 1400, 중거리 1400, 별정 B형. 자, 부산 육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 자, 부산 경마는 과천 경마하고 다르게 달러박스 승부가 두 개입니다. 자, 이 부산 육경주 마지막 승부도 달러박스 경주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에 관심마가 분명히 인기 대가리가 이 3번마 마하 타이탄이죠. 뭐 보나마나 인기 1위가 들어갈 건데, 최근 1등급에서 4연속 입상입니다. 4연속 입상. 4연속 입상. 그죠? 당연히 대가리가 팔리는데, 자, 이번 경주에 결론적으로 메인 승부 포인트는 이 3번마 마타이탄을 좀 의심을 하는 그런 경주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3번마 마타이탄 역시나 현장에서 뭐 인기도 대가리로 가고 있죠. 왜
불안하게 볼까요, 이거? 계속 최근 연속으로 입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직전 경주도 그렇고, 직직전 경주도 그렇고, 두번 모두 선행을 가서 이겼습니다. 물론 뭐, 따라가서도 안 되는 마필은 아니지만, 최근 싸워왔던 상대들보다 분명히 한수 위에 그런 상대들을 만났습니다. 최근에 조금 맛이 갔습니다마는, 자, 1번마 바베라이언 만만치 않죠. 자, 2번마 예스 퍼펙트 역시도 최근에 호전세입니다. 대가리 대가리. 최은 경기수하고 합이 잘 맞아요. 거기 5번마 대망의 길이라는 마필도 꾸역꾸역 한칼 있는 놈이고, 자, 한때는 대상경주 전형이었던 8번마 히트 예감. 선행은 얘가 가죠. 선행은 얘가 갑니다. 그래서 3번마 마하타이탄이 선행을 못 가는 경주이기 때문에 과연 따라가서 3번마 마하타이탄이 대가리를 칠수 있겠느냐? 자, 이게 승부의 포인트입니다. 자, 결론은, 자, 부산 6경주. 1등급 1400 경주는요, 대가리 팔리는 3번마 마하타이탄을 뒤로 제껴놓고,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에 나나짜리 한방 붙여가지고, 3번마 마하타이탄을 완전히 꺾고 갈 수도 있고, 잘해야 받치기.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 6경주 오늘 마지막 메인 승부, 시원하게 배당으로 한번 붙겠습니다.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월 25일 일요일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증권다리 예상 모두 마쳤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승부처 다시 한번 공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과천 358-10-11, 부산 356,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 5경주, 8경주, 11경주, 부산은 3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요거 방송 끝나고 바로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만 조철의 핸드폰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내일 입금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한 9시 이전에 좀 입금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뒷시간에 들어오는 입금자들은 조금 바쁘니까요. 자, 이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 9월 25일 일요 경마 방송을 마치면서,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조철이 수고했다, 내일 잘해봐라 응원하면서, 자,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그다음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내일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